뭘 썼는 거야? 내가 쫄렸다. 아니, 출발도 안 했다. 한쪽으로 쏠렸다고. 안 쏠린다고. 그만 가만 앉아있어. 안 그래도 뭘 가, 그만. 아이고, 아, 그래 샀는데. 아이고. 다 타봤다. 어, 안전벨트 없네. 원래 아니, 원래 안전벨트 없어. 무서워요? 저 공소 공포증 있어요. 진짜로? 네.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타러 간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은 알아줘야 돼, 진짜. 지현 씨는 고소 공포증 없어요? 있죠. 번지 점프라는 거를 처음 이게 체험을 해보고 생겼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번지 점프를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안 했어요. 뭐, 못 했어요. 못 했어. 네, 그걸 못 해버렸으면 안 생겼을 텐데. 네, 못 했어요. 눈을 뜨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야, 저렇게 사방으로 다 그냥 다 통 유리로. 어, 근데 너무 길다. 저게 반만 탄 거예요. 진짜? 이것만 두 번 탔는데 유리 있는 거. 그 원래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 근데 배로도 어찌 타네. 뱅기지 배가. 정말. 준다다. 야. 와, 바닥도 뚫려 있으니까 무섭긴 하겠다 진짜. 오! 아이고, 이거 화장실 가야 되겠네. 이 빨리 안 가나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아, 화장실 가야 돼. 내가 이거. 이 집 남자들 아주 그냥. 어떻게? 가운데 앉아 있는 요염이 어떻게? 이 땅이 이신께는 나가 들고 이런 게 전립성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방이 좀 빨리 가자. 빨리. 아, 저 화장실 보이네, 저 화장. 저럴 때는 진짜 화장실밖에 안 보여. 아무래도 급해. 에? 네, 그래, 급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어떤 데시네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왜 속일게, 저런 오빠가. 내 친구 알아? 이 손님이잖아. 그제 서진 씨.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다음 전쟁이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서진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애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까 많이 무서웠죠? 눈을 못 뜨는데. 아빠 나온다. 그 둘이 서가 이게 또 좋다. 나온다. 아, 아버지가 효승이보다 한 수 윈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 대관람차 타야 될 거야, 이거. 야, 근데 경치 날씨도 엄청 좋았다. 진짜, 날씨가 진짜. 아니, 그런데 야, 이거 참 경치가 좋네, 좋긴 엄청 좋다, 그죠? 박효정. 아, 경치가 좋네. 뭐, 코끼리. 아, 아, 소중한 복수. 어, 근데 높은데? 타는 시간이 너무 높은데? 이것도 못 타겠나? 이게 더 무섭겠는데, 관람차가? 저거 많이 흔들릴 건데. 안 타기라고. 운집에 타고로 가자, 다섯 명 타고로. 그리고 작다 생각보다 네 명밖에 못 타겠다. 이거 몇 명 탑니까? 네 분이죠, 네 분. 네 분. 알아, 다행이구나. 그러면 우리 셋이 타고, 너 둘이 타고. 아버지, 진짜 효정이보다 효정이가 못 할 수 없는 말을 아버님이 다 하셔. 다 해. 그럼 서진 씨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같이 있을게. 아, 여행 잘한다. 그래, 네가 정답이다. 아니라고. 우리 타고 올게. 다녀오세요. 결국엔 둘이 남았어요? 맞아요. 서진이랑 요요미. 물론 공포증이 있는데 그래 공포증이 심하단 말이야. 아이, 옛날부터 안 그랬더나. 누구도 아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요 삼자부 살아도. 멋있다, 진짜. 아, 이 올라간 데야. 제법 그 경치가 좋네. 서진 씨는 어머니 생신 뭐 이럴 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니. 한 사랑, 번도?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네. 엄마, 이거 효정이랑 니랑 쓴 건데 병원에서 읽어봐라. 힘내고.
알겠지. 어, 카드에는 썼구나. 그때 이후로 안 쓴 것 같아. 헤어나고 싶죠. 네, 근데 이 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않아요. 아까 아침에 아빠랑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표현 많이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많이 해야겠다. 또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해봐요. 오늘 엄마 생신이겠다. 손잡는 것도 못해. 손잡으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는데. 하려고는 해봤구나. 근데 옷깃만 잡게 돼. 안 되더라고. 여기까지만? 손목 잡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손잡고 다니고 팔짝 끼고 다니고 그러는 걸 보면 부럽게 돼. 부러워요? 제가 그렇긴 한데. 손잡고 팔짝 끼고. 딸들이 이러 잘해, 이런 거 진짜. 맞아요. 근데 아빠도 다정당함하고 엄마도 다정당함하고 동생도 그렇거든요. 이 여보 사랑합니다. 해봐라. 여보 사랑합니다. 그만큼 내가 닐로 사랑한다. 어,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 좀 무뚝뚝한 편이긴 해. 근데 서진 씨도 그런 면이 있는데 뭔가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거 내비고 요요미 씨. 요요미 씨 바람에 엄마 아빠가 이 불행을 해본다. 근데 니는 어찌 요요미 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오고로 만든다. 괜찮 친구다. 친구가 되냐, 언니로 갔다가. 내 단짝인데. 완전 칭칭됐나봐요. 인천에서 효정 씨 많이 외로웠었는데. 요요미 언니가 생겼어. 그래도 고맙네. 그 다음에는 오빠한테 놀러 나가, 내가 놀러 나가자 이래가지고 또 깜짝 놀랐지. 어떡하지? 서진 씨 입장에서는 또 효정이랑 저렇게 요요미 씨랑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 생겨서 좋고 좋은 언니 생겨서 좋고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나 이제 언니 챙겨야 돼. 또 이렇게 됐네. 언니 챙겨갈게 그러면. 아니다. 왜? 네 엄마 아빠 챙기라. 그래라. 싹 터나 이야기하다가. 뭔 싹이 터나. 터지고 싶네. 근데 엄마 아빠 챙긴다. 아, 그러니까 요즘 최신 버전으로. 그렇게 효정이처럼. 오, 여기 자연스러운데 엄마 아빠한테. 자연스러운 스킨십. 근데 서진 씨가 오늘 부모님한테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좀 마음을 아주 분담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가봐라고. 효정아! 서진 씨. 어, 서진 씨. 열어. 자, 팔짱 끼고 이렇게 뭐 어깨 동무하고. 응? 에이! 야, 봐라. 근데 왜 피해? 마음 먹어. 그치. 마음 먹었는데 왜 피해? 엄마 성공하시게. 이제 잡자고 하는데. 맞아. 아니, 어색하게 하고 보는 사람도 많고. 나 이렇게 쫄아. 저도요? 요리 같이 붙어려. 짠. 뭐야, 니 손 왜 잡아? 기도하는. 야, 어머니 저 왼손 좀 어색하잖아 지금. 야, 회장님 앞에서 기도를 왜 하고 있네. 자, 서진 씨 어머니 옆에 더 이렇게 짝짝짝 바짝 붙으시고.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아, 효정이처럼 해봐라. 진짜 효정이 너무 귀엽다. 저런 딸 있으면 뭐. 그니까요. 타러 가자 이제. 빨리 하고 가자 집에. 그러니까 걸렸다 아빠. 어우 멋있다. 기습 뽀뽀. 타러 가자. 호박이가. 마차 꽃마차는 달려간다. 웅딩이를 보고 와. 웅딩이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와. 야, 니 그거 안 잡히는 거 아이가? 당긴다고. 아,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그래서? 됐다. 깜짝 왔어. 와, 진짜 어려워하다 말들. 저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알아요?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엉덩이 너무 아픈데? 엉덩이 왜 있냐? 운동 시간이 없어서 니 쿠션 많아서 좋겠다. 미친나. 박 표정 말 좀 보세요. 너무 왜? 힘들어 보이잖아. 아니, 근데 말이 좀 쪼꼬매 보이긴 하네. 아이고. 유미 아빠 얘기 오상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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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뭔데? 이거 보자기 살을 좀 빼라. 살을 좀 빼야 그 내려오게 거지. 해피도 사람 그 탔네 이걸 안 타고. 야 말이 벌써 니한테 질려가지고 시퍼려졌다. 아니거든. 너무만 힘들었어. 아니라고. 시퍼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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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깜짝이야.